일국에서 양 팀의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승부를 가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국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했는데요. 대국전 연세대학교에서는 오늘 두 번째 대국에서 끝내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고요.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아니다, 세 번째 대국까지는 가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두 번째 대국, 해설의 장수현 구단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대국을 살펴보면 그래도 중반전까지는 만만치 않았는데 네. 중반전에서 정인규 선수의 활약이 좀 눈부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인규 선수의 그 공격력이 크게 돋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 승부를 가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한 경기당 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네, 상공 모두 릴레이 대국이고요.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두 팀이 합쳐서 총 50분이 되겠습니다. 선수 교체는 양 팀이 합계 초반 15분, 중반 15분, 30분이 지난 후에 종반 나머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25분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1분이 지날 때마다 5집씩 공제가 됩니다. 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 고려대와 연세대의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요. 이 연세대학교가 뒤늦게 4강 진출에 성공하면서부터 또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됐었어요. 기다리던 4강전 경기, 오늘 두 번째 대국이 치러집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재미있는 대국을 좀 길게 보고 싶은 마음에 3국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위험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대국 오더를 살펴보니까 이 승부의 추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고대에서는 한 판을 졌기 때문에 이번만 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국에 총력을 기울여서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국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오래전부터 네. 우정을 나눈 팀으로도 유명하고요. 연세대학교의 흙으로 시작합니다. 예. 김태현 선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저 왔을 때 바로 손을 뺐지 않습니까? 저 학위에 왔을 때. 네. 예, 이 수를 뒀을 때 손 빼는 게 요즘 많이 드는 수고요. 지금 정재용 선수가 바로 든 이 수도 요즘 많이 드는 수입니다. 예, 요 근래에
AI가 나오면서 유행하던 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점을 맞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맞는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어느 한쪽을 이렇게 붙이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많았는데요. 여기를 두고 손 빼는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이게 정석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으면은 좀 싸움 바둑이 되는 거고요. 네. 붙이면 알기 쉬운 바둑이 되는 겁니다. 네. 붙여서 네. 정리를 하고요. 보통 찌르고 잇고 제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좌익이 정석이 네. 진행이 됐고요. 보통은 이 귀를 많이 잇고요. 손 빼는 수도 있습니다. 손 빼는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를 끊어 잡게 되면 돌이 이쪽으로 올 때 약간 이 돌들이 힘이 좀 약하거든요. 네. 여기를 이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돌이니까 오든 말든 뭐 상관없이 마음 놓고 싸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쪽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 무난하게 좋은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AI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희와 똑같은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잘 도는 AI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네. 초반 포석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아주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무난한 수를 두면서 이제 이 좌변은 다 백지비로 바뀌었습니다. 네. 약간 좀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지키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고요. 좀 적극적으로 두면 여기까지 가서 다음에 나 여기 쳐들어갈 거라고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저 미는 수는 이쪽을 좀 견제한 수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흙이 뭐 백이 손 빼고 바로 들어가거나 이쪽을 두거나 하는 게 보통인 거예요. 여기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을 뒀네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벌리는 좋은 모양이니까요. 여기 두면 뭐 붙이고 제끼는 거죠. 붙이고 제끼는 수. 이렇게 두는 것도 이제 이거 또 AI가 나온 후에 이놈의 AI 때문에 하여튼 바둑이 많이 바뀌어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가장 이 모양을 깨는 데 가장 많이 일감적이었습니다. 예전엔 다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밀어 어깨를 짚으면 밀어라 그랬는데 네. 요즘은 밀어라는 아닙니다. 손빼라가 많습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네. 예전에 격언들이 달라졌죠? 네, 네,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을 것인지 끼워일 수도 있는 건지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막았습니다. 네. 가장 무난한 수들로 두었습니다. 이제 이쪽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두는 게 보통이 아닐까. 이렇게 두면 가장 안전하고 무난합니다. 네. 흙도 이쪽을 두고 뭐 이런 정도 생각됩니다. 또 지켰어요. 공격을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공격을 하라니까 이제 너무 원대하게 크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졌네요. 네, 그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네. 이쪽을 밀고 이쪽을 밀면은 이렇게 받아주면 막는 게 딱 제격인데요.
지금은 아마 그 노면은 이를 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쪽을 밀어서 뭐 좋습니다. 이쪽을 미는 게 감각이 훌륭합니다. 네. 다음에 미는 수가 좋거든요. 받아주면 또 환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뛰어 여기 위를 받으면 그렇고요. 네. 아래로 받아도 아래를 받으면 이제 좀 이것을 위쪽으로 어차피 밑이 뚫렸으니까 위쪽으로 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두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은 잡았죠. 네. 이 부분은 협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측 불허예요. 한번 밀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밀었을 때 어떻게 둘지 봐야 되겠습니다. 밀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아, 그 자리가 굽소군요. 여기 이렇게 두면은 이거 한 대 칠 때 이 여기는 근거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뒀습니다. 저보다 감각이 더 좋아요. 네. 저 침은 끊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두어도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옆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느는지 이렇게 봤는지 한번 응수를 봐야 되거든요. 아, 지금 밀어보면 됩니다. 이익 봤어요. 지금 타이밍인가요? 안 밀어주네요. 아, 그냥 빠졌어요. 네, 그냥 뭐 이런 정도 두어도 충분합니다. 이건 받아야 돼요. 받고 뭐 이런 정도 또 손을 뺄지도 모르죠. 여기가 크다고 이쪽으로 올지 모릅니다. 큰 자리는 여기가 큽니다. 뭐 함수 손 뺀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손 빼고 이쪽으로 오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커요 이거. 아이, 뭐 저랑 똑같습니다. 이럴 때 훌륭한 감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랑 똑같으니까 제 감각도 좋아지는 게 되는데. 네, 훌륭한데요. 두 분이 지금 다 그냥 격에 맞는 좋은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수를 두는 경우가 한 수도 없어요. 네, 굉장히 잘 두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선은 조금 늘어두어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두었습니다. 잠깐 뛰었네요. 네. 다음에 이렇게 맞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간파했네요.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막아서 여기 두는 거는 이쪽 침입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여기 침입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네. 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쪽 침입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진 수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둔 겁니다. 근데 다음에 받으면 손을 빼겠다는 뜻이죠. 이쪽이 또 좋아요, 이쪽이. 네. 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네요. 석점이 실제로도 좀 클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백도 못 죽일 건 아닙니다. 네, 저렇게 둬서 한 수의 가치인데 한 10집에다가 10몇집이기 때문에 10몇집이야 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지금 백이 보시면 여기가 약 약간 선수라고 봐야 돼요. 여기 당하고 여기까지 당하면 이 돌이 흔들리니까. 초반전 종료 5분 전입니다. 여기 둘 때 이거 끊어 잡는 것도 크고요. 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둘까요? 받아주었고요. 네, 네 그건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당하면 안 돼요. 멋진 감각을 선보였는데 약간 헷갈리게 하는 수입니다. 받으면 이게 너무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러면서 은근슬쩍
살려놓고 여길 뛰어들어가려는 거예요. 아. 여길 뛰어들어가면 이게 곤마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를 몹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위로 그냥 받으면 받아도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 때 위로요. 네. 네. 이것도 훌륭한 감각입니다. 다음에 여기를 두게 되면 근데 어차피 다음에 저 치고 막을 때 저 치면 이거 살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수가 이게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뭐 백은 있는 거는 그래도 의도대로 된 거 네, 아닌가요? 네, 있는 거는 의도대로 됐는데요. 이렇게 하고 중앙을 키워가네요. 지금 약간 열기는 합니다. 근데 박태순 선수 잘 뒀어요. 여기 막은 수는 잘 둔 겁니다. 지금 네.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굉장히 커요. 여기를 뛰어들어가면 지금 이 전체가 쫓기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만 약간 열보여. 이런 데를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붙이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끊기는 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선수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할 때 여기까지 선수가 돼요. 그러면 약간 여기가 열습니다. 지금 여기를 자꾸 만지작 만지작 하는 게 지금 박태순 선수가 여기 만지는 게 지금 여기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쪽을 만지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데는 집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런 데도 다 선수가 돼 있잖아요. 네. 또 여기도 열죠. 그래서 이 돌이 위험합니다. 아. 여기보다는 지금 이런 데를 지켜두는 게 보통 더 좋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한 수거든요. 이 세력이 이렇게 쌓이니까. 아직은 하변이 약해서 하변이 좀... 약간 약합니다. 약한데 또 너무 허다가 또 이쪽이 크게 통집이 날 수가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하군요. 네. 침착하게 판을 전체적으로 둘러봅니다. 일장 선수들이 다 둬버리겠는데. 수순이 꽤 많이 진행됐는데요. 네, 그럼 2장, 3장은 놀아야 되니까 안 됩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잘못 뒀다라고 네, 생각되는 수는 없는데요. 그 두 선수가 다 잘못 둔 수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약간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8, 90점짜리 수를 지금 다 두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난 것 같은데 네. 장수영 구단께서는 어떻게 보고 글쎄요, 계신가요? 글쎄요. 확실히 지금 윤곽이 드러나지는 우열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앙이 역시 포인트군요. 네. 초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박태순 선수 좀 어렵다는 듯이 고민을 합니다. 자, 박태순 선수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과연 착점을 할까요? 뭐 뒤에 선수한테 넘겨도 충분합니다. 네. 초장 선수로 많이 두었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도 30초 전입니다. 진중하게 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두 선수가 끝까지 두면 내가 자신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는 좀 더 둬보고 싶은데 네. 뒤에 선수들을 위해서 좀 남겨놔야겠죠. 자, 김태현 선수와 박태순 선수의 대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두 번째 대국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고려대학교 이의섭 선수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공6학번입니다.
인터넷 기력으로는 8단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유희석 선수도 이 고려대학교의 젊은 대표 선수죠. 대학 동문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자, 연세대학교 정재웅 선수입니다. 경제학과 8위학번입니다. 정재웅 선수는 항상 검토실에서 볼 때마다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풍이 고난 자초 변화무쌍입니다. 고난을 자초한다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바둑도 잘 풀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정재웅 선수는 바둑 스승이 바둑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멀찌감치서 하나 예, 활용을 하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활용이 여기도 사실 약간 호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건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쪽부터 뭘 자꾸 손질을 하네요.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받으면 이것까지 하나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당연히 이렇게 두면 뚫고 나가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게 둘 수도 이렇게 두면 있겠네요.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요 이쪽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쪽을 흙이 들어갈 때 원군들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계획과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뚫었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가는 싸움이 생기면 하다가 여기가 백집이 납니다. 여기는 깨서 기분 좋은데 깨 잘 보시면 한 10집 조금 더 깬 거예요. 10집 언저리 깼는데 이쪽이 집이 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안 되고요. 여기서 흙의 목적은 빨리 적당히 두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원군을 만들어 놓고 백은 반대로 못 가게 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돌려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나 있거나 이렇게 가면 자꾸 이쪽에서 발목이 이제 잡히는 거죠. 거의 끊었어요.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여기 싸움을 보시면서 혹시 이쪽을 누가 두게 되나를 보셔야 돼요. 네. 백이 이쪽 언저리를 두게 되거나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죠. 근데 여기가 약간 얇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어요. 이것도 백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흑은 역으로 또 그걸 잘 활용을 네, 해야겠네요. 이쪽으로 쳤습니다. 중앙 쪽이 아닌데요. 야, 이건 이제 정말 박태순 선수가 아니고 정재용 선수가 고난 자초인데 이번에는 정재용 선수 흑이 정재용 선수죠? 네. 정말 고난 자초입니다. 이쪽이 백이 늘어서 그랬으면 이 싸움이 약해지거든요. 네. 네. 여기 두세 집 깨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 바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돌아가고 이제 싸움을 걸었어요. 여기 흙이 어쨌거나 흙이 있는 것과 백이 있는 것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고난 자초라고 그랬는데 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싸움을 이제 여기를 잘 정리해야 돼요.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뒤로 막나요. 뒤로 막는 게 저건데 여기 젖혔을 때 늘으면 이제 한 번 더 제치면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얇은 것을 계속 저걸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 칸 뛰어서 받았으면 요 세 점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세 점만 포기하고 한 두세 집 쓰면 되는 거니까 크지 않은데 지금 막았기 때문에 이 수가 제대로 작동을 했죠. 여기서
그냥 두다가는 이게 위험하니까 한 발 물러서 버렸습니다. 네. 물러서면 괜찮을까? 이제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살기 힘들어 보이고요. 이게 잡히면 안 되죠. 여기 집이라도 이렇게 물러서면 이렇게 뚫고 나가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늘거나 젖히거나 일단 여기는 다 지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흙이 막아 있었으면 더 좋았죠. 백이 그래도 나가 있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자, 정재용 선수. 여기서 나가나요? 아, 그냥 이어서. 그냥 이었어요. 이제는 네. 한숨 돌렸습니다. 이의섭 선수는 휴 하면서 지금 막은 겁니다. 손길도 빠르게. 네. 이제 크게 백의 걱정은 없어요. 말하자면 늘어서 싸우더라도 이 돌과 이쪽 돌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원군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손은 안 받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쳐놓고 갔으면 좋은데 이쪽으로 또 살짝 비켰네요. 살짝 비켜서 가볍게 뒀는데 저 같은 분 뭐 늘어서 싸워도 충분하다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하변이 좀 걱정이 됐을까요? 계속 고난 자처형입니다. 거기를 또 뒀어요. 야, 그래도 참, 공격은 네. 해야겠다라는 뜻인가요? 네. 이유민 씨 마음에 드나요? 그 점이? 저는 이런 전투형 바둑을 좋아해서요. 네, 이렇게 끊으면 끊겠다는 얘기죠. 네.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을 수는 없어요. 이 축이 대략 보지 않았지만 이 돌이 있어서 축같이 보이거든요. 이 축머리를 이용하고 이걸 잡으러 온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그럼 끊을 때 이걸 왜 쳤을까요? 아, 이렇게 뭐 단수 치고 끼워 있는 수 때문에 쳤나요? 하여튼 이 수를 맨 먼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여기를 어떻게 엮을 수 있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알기 쉽게 두네요. 네. 이의섭 선수는 쉽게 둬요. 판을 보니까. 저처럼 뭐 머리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아주 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만 막아도 상당히 잘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세게 두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가능해요. 반발이요? 네. 이렇게 하면 뒤로 쳐서 이거는 이것 때림과 이것 때림을 교환한 건데요. 네. 여기도 시원하게 잡았습니다만 여기도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누가 득일까요? 아까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상당히 열었잖아요. 네. 여기는 열지 않았습니다. 여긴 백이 약간 열분 거지 흙은 하나도 열분 게 없었어요. 열분 게 없는 데서 잡아냈고요. 여기는 열분 게 있는 데서 잡아낸 겁니다. 이치상으로 볼 때 백이 기분이 좋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두터워서 여긴 걱정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약한 곳을 계속해서 찔러보네요. 네, 약한 곳을 찔러보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돌이 돌아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나중에 나도 여기 역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을 나가두면 지금 여기 부분이 선수가 있어서 잘 포위를 당하지 않아요. 이제 뭐 적당히 여기는 하다가 말이 끊겨버리네요. 적당히 하다가 서로 공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판 붙으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끊으면 늘어서
여기 뚫리는 것과 여기 잡히는 게 있어요. 아, 백이 상당히 무리한 싸움을 하는데요. 네. 이건 백이 고난자처입니다. 안 돼요. 그쪽으로 쳤어요. 백도 여기서 변모를 해야 되나요? 네, 변모해야 됩니다. 변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둘 수 있는데요. 아이고, 거기까지. 너무합니다, 정말. 네. 여기 두고 이렇게 하고 이거 두면은 이거 다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면은 다음에 여기 쭉 미는 것도 다 선수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굽적굽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뒀을 때요, 이리 쳐야 돼요. 지금이라도요? 아니요, 지금은 안 되고 아까. 네. 그리고 이런 데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띄워놓고 나중에 이렇게 갈라치면 다 이 돌은 고생할 건데 이렇게 되면 위기입니다, 지금. 지금 정재용 선수가 어렵게 두는 게 아니고 이의섭 선수가 어렵게 둬요. 아니, 거기를 왜 어렵게 그렇게 두죠? 제가 보기엔 백이 그렇게 둘 바둑이 아닙니다. 일단 뭐 그렇게 둘 바둑이가 아니고 이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거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고할 게 없어요. 이건 나가놓고 이렇게까지 둘 것 같습니다. 네, 나가야 돼요. 나갔고요. 아니, 네, 그건 두고요. 이거 이어야죠. 아, 그것까지 이어야 돼요. 아니, 그건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이게 죽으면 바둑 쳐요. 그러니까 있고 이거는 두고 여기는 선수예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나가면서 싸워야 됩니다. 뭐 이것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 싸움이 좀 백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두 점이 걸려 있어서 싸우다가 흙이 이쪽으로 뛰면 이 두 점 제가 보기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튼튼해서. 아까 이렇게 뛰어서 공배가 됐으면 서로 여기는 무가 되고 나머지 집 갖고 계산하면 됐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중앙이 아무래도 흙이 좀 집이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거 볼 거 없는데요. 이거 끊어먹고 싶은가 봐요. 그럼 이거 끊어지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거냐? 3분 전입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두면 미는 수도 선수가 될 수 있고 여기도 이게 연결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건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거 무조건 이어야 그건 뭐 0.1초 내로 이어야 되는데 아 잡았습니다. 아 그거는 좀 가볍게 보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먹고 여기 이익을 봤으니까 가볍게 보자.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거는 선수해야 됩니다 하고 어떻게 나갈까요? 이렇게 하는 수는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우선 나가는 모양을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렵네요. 네, 이걸 두면 늘고요. 버리는 건가요? 그걸 버려요? 이거 너무 깔끔하게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겼다라고 보는가 봐요. 아. 왜 살릴 수 있는 거를 죽이죠? 이 정도로 정말 이겼을까요? 어떻게 상변을 주고 이제 자 여기는 뭐 조금 뭐 고맙습니다 그러고 얼른 잡아야지 왜 이렇게 오래 다른 수가 있나 네. 좀 생각을 해보는 아니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 황송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고맙습니다 한 몇 번 하고 네.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이것도 선수가 안 되네요. 아, 그것도 안 되나요? 네, 선수가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요거까지만 해놓고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커요. 아, 네. 네. 자, 이렇게 놓고 개가를 얼른 해봐야 되겠네요. 이의섭 선수는 계산서가 나왔을까요? 좀 비교적 상변을 쉽게 정리합니다. 아, 이 형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제 종반전 채널 고정 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반전 선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77, 85 정도가.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대국이 마무리가 되고 또 같이 검토를 해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중반전 선수들은 중앙 쪽 바꿔치기가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개가 같으네요. 아, 네. 아직은 승부는 모르는 네, 건가요? 아직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무리겠지만 나가서 그냥 저도 밀려 그래. 자, 이의섭 선수가 상변을 사석 작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종반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두 번째 대국 동반전 선수들입니다. 고려대학교 박찬우 선수입니다. 심리학과 1호학번입니다. 자, 재학생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재학생 선수는 세 대국 모두 합쳐서 한 번밖에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이스 선수들로 선발해서 출전을 시키거든요. 네. 자, 박찬우 선수 올해 대학 동문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연세대학교 박용진 선수입니다. 경제학과 03학번입니다. 오늘 대국전에 이 훌륭한 선후배님들이 많아서 출전을 예상을 못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상변 사석작전 이후에 이 형세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좌악위 쪽 큰 이거 자리를 굉장히 커요. 네, 네. 먼저 두어 갑니다. 시간은 두 팀이 모두 비슷하게 남아 있고요. 자, 이제 진짜 승부입니다. 거기를 둔 거는 네, 약간 이익이 없는 자리를 뒀네요. 네. 별로 큰 자리가 아닌가요? 네, 큰 자리 아닙니다. 네. 지금 이쪽이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받으면 수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더 이상.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놓고 들어가면 여기를 둬야 되고요. 네. 넘어가면 패는 아니라고 보면 이렇게 하고 때리면 살긴 사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선수에서 사는 거니까 살긴 사는데 네. 이렇게 당하면 너무 많이 당하죠. 네. 제일 큰 자리를 뒀습니다. 지금 이 여기를 때려내갖고 아까 여기서 손해를 흙이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바둑을 보면요. 여긴 필요 없는 자리에 돌을 잡았고 여기는 약한 돌이 다 연결되고 약점까지 하면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약간 찝찝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집을 다시 한번 쉬어봐야 되겠네요. 18, 20 여기까지가 20
30, 35, 40, 45, 50, 56, 57, 58, 59, 60. 80집 정도 나 있어요. 저걸 잡으면 예. 이걸 이어서 그랬는데 이걸 80집이 안 되네요. 지금은 셋, 다섯. 100은 80집 정도 나요. 오. 지금 현재는 100이 유리합니다. 네. 네. 100이 유리해요. 이걸 죽였는데도 그러네. 그럼 아까 100의 판단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네. 못 죽였을 텐데 그걸 죽이고도 죽인다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여하튼 죽이고 나서 또 판이 괜찮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섭 선수 다시 재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는 100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보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다는데 지금 좋은 바둑이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데 보강을 해서 찬성하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 받으면 안 받을 생각도 있나 봐요. 네, 안 받을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막을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수가 뭐 끈차고 뭐 오는 것을 걱정한 모양이죠. 네. 박찬호 선수는 좀 정리를 해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여기는 다 지켰습니다. 이제 여기가 약간 끊으면서 한 두 끊고 단수 치고 하는 게 선수가 됐기 때문에 맛이 좀 나쁘다고 보고 확실히 지켰습니다. 큰 자리를 지켰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여기가 다 돼 있어도 교환이 돼 있어도 끊지를 못해요. 여기 돼 있어도 이게 끊어지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뭐 수를 내는 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흙이 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덤이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는 제끼면은 백집이 여기가 생각보다 크게 났어요. 네. 네. 여길 때려내고 하면서 아마 이쪽 싸움에서 지금 득을 보고 여기는 적당히 해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뒀을 때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냥 나왔으면 엄청나게 좋은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진 선수는 개가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면에 박찬호 선수는 좀 여유가 있고요. 예, 덤내는 것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큰 자리예요. 네.
이럴 때참 종반전 선수들이 좀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도 좀 바둑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둑이 다 정리가 됐거든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빨리 젖혀보는 게 좋습니다. 젖혀서 이렇게 패로 받으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런 생각이 없네요. 그냥 정리해 갑니다. 그렇지만 참 사건 사고가 많은 곳 하면 이 대학 동문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학 동문전에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죠. 네. 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끊고 나가도 되니까, 끊고 단수 쳐도 되는 거니까 신경을 그렇게 안 쓰는 것 같네요. 그냥 젖혀갔고요. 여기서 막을 수가. 아, 그냥 네, 물러납니다. 물러났습니다. 네. 네. 저런 것을 자꾸 반발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국면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좀 세게 버텨보고는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끊고 잡는 것도 크죠. 내 집이 확실한 곳입니다. 네. 내 집이 확실하고. 이런 데도 괜찮아 보이고요, 돌이. 여기를 두었는데, 예, 이거는 뭐 자체로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는 아직 확실히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받고, 이거 막아 있어도 수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아 있어도. 끊고 빠져도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어서. 네. 여기까지 돼 있으면 수가 날것 같은데. 그래도 이 돌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런 데다 해놓으면. 사실은 여기서 고민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박용진 선수도 좀 개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개가는 아마 이 바둑이 아까 다 결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끼리 아마 해봤을 것 같고요. 네. 예. 마음을 여기는 정리하는. 이렇게 나가는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봐야 이렇게 여기를 꽉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니까요. 예. 네. 표정을 보면 참 박용진 선수가 네, 지금 괴로워하는데요. 이희섭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계속 두지 않습니까? 네. 이미 바둑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찌르고요. 네. 이쪽을 지금 두었습니다. 여기 뭐한 집짜리예요. 한 집짜리인데 이 돌이 이쪽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 나중에 여기 찌르고 나서 보시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요. 뭐 선수는 별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게 끊고 나가는 맛이 약간 있거든요. 여기가 있으면 끊고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여기 나가서 끊었을 때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도 묘하게 수는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맛은 하여튼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가 큰 자리예요. 여기 밑에가. 거기도 큰 자리고요. 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걸 두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단수를 쳐놓으면 죽질 않거든요. 여기까지 집이 없어집니다. 네. 네 집인데 여기를 막아두면 네 집에다가 네 집. 네 집 끝내기예요. 여기가 지금. 선수 네 집 끝내기. 선수 네 집은 아닙니다. 후수인데요. 그래도 네 집짜리 끝내기가 이 판에 없어요. 네. 지금 보시면. 받아야 되죠. 네. 그 자리는 여기 네 집 이것도 큽니다. 네. 이게 지금 두 집에다 세 집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도 커요. 그 자리는 박찬우 선수가 이었고요. 이제 1분 전입니다. 자, 이제 정말 다 뒀습니다. 네, 다 뒀어요? 네. 네. 두 선수가 다 시간으로 뭐 그 공제를 당할 일은 없겠습니다. 뭐 고민이 필요한 자리는 없어서요. 그냥 수순만 네.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확실히 하중앙 쪽에 백의 빵 때림이 좀 강력했을까요? 네, 좀. 그쪽이 집이 많이 깨질 자리였었거든요. 네. 굉장히 얇고 하변 자체 백도 얇을 뿐더러 중앙에 저렇게 집이 날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얇아서. 네. 근데 빵 때림을 하면서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정재홍 선수도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한번 짚었었는데요. 역시 하중앙 쪽에 빵때림과 바꿔치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반패만 남게 된다면 시간은 해제하겠고요. 예, 거기가 지금 선수 두 집짜리인데 안 하네요. 네. 선수 한 집 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한 집짜리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가. 네. 여기가 한 집입니다. 네, 그 자리가 한 집이었는데요. 한 집인데 잊어버렸어요. 여긴 지금 계속 옥집, 여기도 한 집인데, 어차피 여길 놔야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는 반패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다 뒀네요. 네, 여기.
지키고. 시간은 네. 해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시간 해제해야죠. 네. 시간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연세대학교는 시간 공제는 안 당했는데요. 네. 아까 개가로는 백이 이겼었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이겼을 겁니다. 네. 승부가 바뀌는 곳은 없었어서요. 네, 네. 자, 이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집이 중앙이 25집이죠? 네. 그럼 26집이네요. 경까지요. 그러면 40집에다 66입니다. 66인데 지금 흙은 64예요. 64. 그럼 2집 차이. 반면 2집이니까 8집 네. 반 100이 승리를 한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 108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박찬호 선수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고려대학교 두 번째 대국 승리 가져갑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팽팽한 승부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승부의 추가 다시 맞춰졌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다시 뒤따라갑니다. 오늘 두 번째 대국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초반 비슷하게 잘 나갔는데요. 중반에서 중앙 삭감을 제대로 못하고 네. 백에게 빵 때림을 준 것이 패인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변을 백이 죽이는 판단력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죽이고도 집으로 가서 이길 수 있다고. 그 판단력이 승리를 이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반전 선수의 활약으로 오늘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승부는 진짜 마지막 대국에서 걸렸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에서는 송재환 선수, 또 고려대학교 하면 최호철 선수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이 두 선수가 모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좀 그 연대에서는 최호철 선수가 당연히 2국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3국에 승부를 집중한 것 같은데 네. 고려대학교에서도 최호철 선수를 아껴서 최후에 내보냈습니다. 3국에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박빙의 승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3국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